네, 안녕하세요. 다이엑스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내일부터 날씨가 엄청 춥다고 하죠. 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네,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도, 신문지 한 장이라도 덮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베란다에도 영하 4도까지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저희 집에는. 네, 지난번, 추위에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도 냉해는 입지 않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그래도 네, 단독이 잘 하시고요. 신문지 잘 덮어서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아마도 추위 때문에 배송은 좀 늦게 보내질 것 같습니다. 네,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가 아이들부터 할게요. 이 아이는 올리비아입니다. 올리비아. 네, 2,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라일락이고요. 라일락이 또 보랏빛으로 이쁘게 물이 트는 아이죠. 라일락이 쌍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너무너무 이쁜 아이. 네, 이 아이는 꼭 길러보시는 게 좋습니다. 1년 내내 이렇게 보랏빛을 내는 아이더라고요. 이 아이는 미니벨 금입니다. 새로 들어온 아이고요. 네, 가격 3,000원이고요. 네, 금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미니벨 금이 3,000원입니다. 네, 사이즈 네,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네, 이 아이는 브라질리언이고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브라질리언 3,000원입니다. 꽃이 예쁜 아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또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아이는 커스피 다컴입니다. 커스피 다컴 철화입니다. 커스피 다컴 철화. 네, 색감이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노랗게 빨갛게 물이 들죠. 네, 이 아이는 펌킨입니다. 펌킨. 펌킨도 묵으면 노랗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네, 자구도 많이 올리고 있고요. 네, 이 아이는 후레뉴입니다. 후레뉴. 100분을 뽀얗게 올리는 아이랍니다. 후레뉴. 너무 이쁜 아이고요. 예, 많이 인기가 많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인기가 많고 예, 중국 상인들이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네, 입장도 도톰하고 너무너무 이쁜 아이고요. 이런 아이 한몇 포트만 합식해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이 너무 착하니까요. 이런 아이 합식하기 딱 좋죠. 네, 입장이 도톰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캘리포니아 선셋이라는 아이입니다. 캘리포니아 선셋. 너무너무 노랗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랍니다. 네, 제가 한번 이미지 사진, 물이 들어있는 묵은둥이 아이 한번 이미지 올려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연봉입니다. 연봉. 연봉도 너무너무 매력 있는 아이입니다. 색깔도 보랏빛으로 물이 들고요. 너무 이쁜 아이죠. 연봉 가격도 착합니다. 3,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블루 엘프입니다. 블루 엘프 가격 2,000원이고요. 너무 착하죠. 예, 튼실합니다. 이 아이는 릴리시나입니다. 릴리시나 2,000원이고요. 네, 입장이 프릴 모양이 특징입니다. 네, 이 아이는 폴리 린제아나입니다. 네, 아주 이쁜 아이고요. 라인으로 선을 이쁘게 그리는 아이입니다. 네, 입장도 아주 두툼합니다. 이 아이는 노네반스인데요. 아주 빨갛게 네,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노네반스 가격 착하죠. 3,000원입니다. 네, 라인 끝으로 물이 빨갛게 드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익스팩트리아 철화입니다. 익스팩트리아 철화. 아주 노랗게 물이 들면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네, 철화가 아주 잘 엮여져 있고요. 네, 아주 큼직합니다. 사이즈도요. 너무 이쁜 아이고요. 가격 착합니다. 3,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노네반스처럼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렇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예. 이 아이는 백은무입니다. 백은무. 백은무 합식해 놨더니요. 꽃이 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요렇게 생긴 아이 2,000원이니까, 예, 합식 한번 해서 길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비안트입니다. 비안트. 네, 손톱 끝이 점을 선명하게 찍는 아이입니다. 네, 손톱 끝에 점을 이렇게 선명하게 찍는 아이인데요. 묵을수록 더 점이 까매지는 아이입니다. 네,
너무 이쁜 아이고요. 네, 이 아이는 핑크 딥스입니다. 핑크 딥스. 너무너무 매력 있는 아이고요. 네, 핑크 딥스는 가격도 착하고요. 가성비가 짱입니다. 네, 너무 이쁜 아이랍니다. 네, 가격 3,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벤바디스입니다. 벤바디스는 입장 뒷면에 선을 선명하게 그리는 아이입니다. 가격 3,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미니 염자입니다. 미니 염자. 네, 미니 염자는 꽃이 안 핀다고 합니다. 꽃 피는 염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니 염자 2,000원입니다. 네, 노랗게 물이 들었죠. 이 아이는 도테랑입니다. 도테랑. 아주 2,000원인데 너무너무 가성비가 좋습니다. 예, 머리가 두 개, 세 개 달린 아이도 있고요. 두 개 달린 아이도 있고, 너무 괜찮습니다. 손톱이 매력 있는 도테랑입니다. 예, 사이즈 좋습니다. 이 아이는 블루 서프라이즈라는 아이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보랏빛이 너무 매력 있는 아이고요. 예, 입장이 동글동글한 게 너무 사랑스럽게 생긴 아이입니다. 예, 가격도 착하고요. 3,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피어리스죠. 피어리스. 피어리스가 보랏빛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예, 입장도 도톰하고요. 예, 너무 이쁘죠. 피어리스는 꼭 하나쯤은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아이는 소담이라는 아이입니다. 소담. 이름도 참 이쁘죠. 소담. 예, 아주 라인이 너무 이쁜 아이고요. 라인 끝으로 선이 선명하게 빨간색으로 예, 선을 그렸습니다. 너무 이쁘고 매력 있습니다. 가격 3,000원이고요. 소담입니다. 소담. 이 아이는 TP입니다. TP. 네, TP가 2,000원인데요. 너무너무 이쁜 아이고요. 아주 연두빛으로 맑은 톤으로 너무 이쁜 아이죠. 예, 이 아이는 라밀라떼입니다. 라밀라떼. 예, 입장 뒷면이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하월랴입니다. 하월랴. 네, 아주 동글동글하게 입장을 아무리고 있는 모습이 최고로 이쁜 아이입니다. 네, 가격 2,000원이고요. 너무 괜찮습니다. 이런 아이 합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는 두워프라는 아이입니다. 손톱이 아주 매력적으로 카리스마를 풍기는 아이고요. 예, 두워프 보라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예, 미니마고요. 미니마 2,000원입니다. 예, 미니마도 100분도 뿌옇게 올리는 아이고요. 예, 이 아이는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예, 아주 이쁜 아이고요. 예, 먹으면 먹을수록 이쁜 아이죠. 라즈베리 아이스가. 예, 자구도 아주 잘 다는 아이고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예, 묵을수록 빨갛게 색을 내는 아이입니다. 네, 나중에는 빨강새라고도 하죠. 네, 이 아이는 산타 루이스라는 아이입니다. 산타 루이스. 네, 이 아이는 산타 루이스인데요. 꼭 누돌프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손톱이 아주 날카롭게 생겼고요. 예, 누돌프도 이렇게 좀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핑클루비입니다. 물이 빨갛게 드는 아이고요. 네, 지금은 물이 덜 들었지만 아주 물이 들면 너무너무 빨간색으로 완전히 빨간색으로 바뀌는 아이입니다.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예, 핑클루비 가격은 2,000원입니다. 머리수도 많이 달린 아이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사이즈. 이 아이는 멀티카올 립스틱이라는 아이입니다. 멀티카올 립스틱. 네,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네, 가격은 3,000원이고요. 멀티카올 립스틱입니다. 새로 신상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는 은월입니다. 은월. 은월 3,000원이고요. 네, 은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 예, 이 아이는 월미인입니다. 보랏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월미인 너무 이쁜 아이죠. 네, 이 아이는 매직 잼 골드입니다. 매직 잼 골드. 너무너무 색깔이 이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매직 잼 골드. 노랗게 황금색으로 물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예, 최고로 이쁜 것 같습니다. 한 두세 보트만 합식해도 풍성할 것 같습니다. 고사홍입니다. 3,000원이고요. 예, 완전히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구사홍도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 멋진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는 조몽이라는 아이입니다. 조몽. 네, 조몽이 백분도 뽀얗게 올리고요. 아주 핑크색으로 물이 이쁘게 들었습니다. 네, 입장이 또 이렇게 약간 길쭉길쭉한 게 특징이네요. 네, 동글동글한 아이는 멀로이고요. 이 아이는 길쭉길쭉해서 조몽입니다. 이 아이는 큐빅 프로스티입니다. 큐빅 프로스티. 예, 아주 무겁습니다. 단단하게 아주 짱짱하게 무겁습니다. 예, 사이즈도 좋고요. 이 아이는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가 너무너무 노랗게 물이 들면 이쁜 아이인데요. 예, 지금은 아직 물이 덜 들었습니다. 예, 입장도 촘촘하고요. 무겁습니다. 이 아이도. 예, 가격도 착하고요. 2,000원입니다. 노라는, 예, 노라도 2,000원이고요. 네, 이렇게 아주 귀엽게 생긴 아이들을 합식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울복랑입니다. 네, 요즘에 열심히 자구들을 올리고 있고요. 네, 방울복랑의 계절이죠. 자구 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너무 이쁘게 자구 올리고 있고요. 네, 묵을수록 아주 입장이 동글동글해지는 그런 아이입니다. 네, 너무 이쁜 아이고요. 백분도 바르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까라솔입니다. 까라솔. 까라솔이 아주 큼직한데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아주 노랗게 물이 들어있고요. 너무 이쁜 아이죠. 이 아이는 리틀 잼입니다. 네, 리틀 잼이 지난번부터 아주 묵은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겁고요. 가격 너무 착하죠. 2,000원이면 너무 거저입니다. 네, 무거워서 아주 짱짱하고요. 네, 축 또 늘어지게, 네, 자구도 아주 많이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예, 롱분에 심어 놓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는 진짜 기회 드리셔야 됩니다. 이 아이는 펜지입니다. 펜지. 가격은 2,000원이고요. 네, 아주 연두빛이 너무너무 순결해 보이는 그런 아이입니다. 펜지 2,000원입니다. 예, 너무 이쁘죠? 로제트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루다입니다. 루다. 루다가 이렇게 또 쫀득쫀득하게, 예, 빨갛게 물이 들면 너무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가격도 착하고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아주 쫀득쫀득하게, 예, 젤리로 바뀌는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는 하트 청금장입니다. 하트 청금장. 네, 입장이 하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트 모양을 하는 하트 청금장입니다. 가격은 3,000원이고요. 네, 또 이런 아이도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 사랑스럽게 생긴 아이죠. 이 아이는 스노우 바니입니다. 스노우 바니. 네, 백분도 뽀얗게 바르고 있고요. 네, 중간에 속립장에서 보랏빛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쁜 아이고요. 네,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라울입니다. 라울. 네, 라울이 따글따글하게 무겁습니다. 예, 이 아이도 한 두세 포트만 합식해도요, 풍성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아이는 춘맹입니다. 춘맹. 네, 춘맹은 또 연두빛인데요. 예, 이 아이 춘맹은 항상, 연두빛이더라고요. 예, 묵으면 묵을수록 약간 노래지는 그런 아이입니다. 예, 수영이 멋져지는 아이고요. 예, 늘어뜨리고 기르면 너무 멋있는 그런 아이죠. 춘맹. 예, 롱분에 심어 놓으면 너무 멋지죠. 이 아이는 루비 틴트입니다. 루비 틴트. 예, 코끝이 매력 있는 아이고요. 예, 사이즈도 좋습니다. 가격은 3,000원이고요. 예, 아주 코끝이 매력 있습니다. 이 아이는 블루빈스입니다. 블루빈스. 예, 보랏빛의 알갱이들이 송알송알 올라있는 그런 아이고요. 예, 점도 또 까만 점을 찍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멘도사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생긴 동글동글한 노제트를 갖고 있는 멘도사고요. 예, 아주 너무 멋진 아이죠. 입장이 떨어진 자리에서는 꼭 입꼬지가 되는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는 칠석정이라는 아이고요. 칠석정. 네,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네, 저는 한 번도 길러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특이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가격도 착합니다. 3,000원입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네, 큼직한 사이즈. 네, 칠석정입니다. 가격 3,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몰락고입니다. 몰락고.
올라코가 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입니다. 예, 지금도 물이 들어가고 있죠. 몰라코 3,000원입니다. 네, 와인은 부용입니다. 부용 3,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들은 한 몸이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부용 3,000원입니다.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입니다. 네, 와인은 애심인데요. 네, 지금은 입장이 좀 길쭉길쭉하죠. 네, 묵을수록 동글동글해지는 아입니다. 이 아이는 둥근잎 빛이 우리됩니다. 둥근잎 빛이 우리돼. 예, 입장이 동글동글하죠. 네, 둥근잎은 이렇게 동글동글해지고요. 예, 빛이 우리돼는 그냥 약간 길쭉해지고 그럽니다. 예, 너무너무 이쁜 둥근잎 빛이 우리됩니다. 이 아이는 화이트 스노우입니다. 화이트 스노우. 예, 너무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화이트 스노우. 예, 분질을 하는, 얼굴이 둘로 논아지는 분질을 하는 아이더라고요. 예, 화이트 스노우 3,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덴섬입니다. 덴섬. 예, 가시가 있는데요. 그렇게, 찔리는 가시는 아니고요. 약간 부드러운 가시입니다. 꽃이 피면 하나 까뜨기 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천녀라는 아이고요. 예, 지금 꽃대를 많이 물고 있습니다. 예, 꼭 혓바닥, 소 혓바닥처럼, 예, 입장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예, 꽃대가 아주 여기저기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가격은 3,000원이고요. 꽃대 엄청 올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녹기란입니다. 녹기란. 예, 이 아이는 여름이건 겨울이건 항상 녹색입니다. 예, 4계절 내내 이렇게 녹색인 아이고요. 너무 멋진 아이고, 예, 일조량이 부족한 데서도 잘, 색깔을, 관계없이 기를 수 있는 그런 아이죠.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에케 문스톤입니다. 가격은 5,000원이고요. 예, 손톱이 아주 빨간 점을 선명하게 찍는 아이입니다. 에케 문스톤. 가격 너무 착하죠. 5,000원입니다. 예, 이 아이는 제스타입니다. 제스타. 빨갛게 물이 드는 제스타입니다. 예, 가격은 6,000원이고요. 네, 이런 아이는 꼭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이쁜 아이죠. 네, 와인은 독일 샴페인입니다. 색깔 너무너무 이쁘죠? 네, 속립장의 빨간 모습이 너무너무 매력 있습니다. 네, 독일 샴페인 또 백분도 뽀얗게 올리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2만원짜리입니다. 네, 큼직한 사이즈고요. 이 와인은 9,000원짜리입니다. 독일 샴페인. 네, 9,000원짜리도 네, 큼직합니다. 네, 너무 이쁘죠? 빨간색의 네, 속립장이 너무너무 매력있죠? 이 아이는 그린 뷰티입니다. 아주 도톰한 입장이 매력 있는 아이고요. 네, 라인 끝으로 빨간 물이 들어있는 네, 너무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그린 뷰티 가격은 9,000원입니다. 머리수도 각각 많이씩 붙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홍페페입니다. 홍페페. 네, 너무너무 이쁜 아이고요. 네, 꽃이 지금 피고 있는데요. 꽃이 저렇게 삐죽이 올라오는 그런 꽃이 피는데 냄새가 누룽지 향기가 납니다. 네, 이 와인은 색감이 너무너무 이쁜 화려한 웨스트 레인보우죠. 가격은 6,000원이고요. 너무너무 이쁘죠. 요런 아이 한세 포트만 하우스에 놔둬요. 너무 이쁠 것 같습니다. 이 와인은 사라히메입니다. 사라히메. 입장 뒷면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아주 입장이 촘촘하게 올라오는 그런 아이입니다. 네, 사라임에는 가격이 6,000원입니다. 너무너무 이쁘게 빨갛게 라인 끝으로 물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야곱새니 금입니다. 야곱새니 금. 네, 이 아이는 보랏빛으로 물이 이쁘게 드는 아이고요. 가격 5,000원이고요. 롱분에 심어서 네, 기르시다 보면 쭉 밑으로 늘어지는 모습이 너무 멋진 아이죠. 네. 가격은 5,000원이고요. 풍성합니다. 한 포트만 사서 길러도요. 예, 너무 예, 풍성할 것 같습니다. 보랏빛으로 물이 이쁘게 드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누비노바입니다. 누비노바. 예, 금기도 들어가 있는 아이고요.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색감이 물이 들면 너무너무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예, 지금 물이 덜 들었습니다. 가격 6,000원이고요. 누비노바입니다. 누비노바. 예, 금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네티지아입니다. 네티지아. 가격 10,000원이고요. 네, 사이즈 좋습니다. 색감이 물이 지금 덜 들었는데요. 물이 들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죠. 네, 사이즈 큼직하죠. 네, 네티지아 10,000원이고요. 사이즈는 한 17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는 15,000원짜리입니다. 네티지아 15,000원짜리. 네, 이 아이는 한 20cm가 넘습니다. 네, 가격이 15,000원짜리입니다. 네, 사이즈 큰 거는 15,000원이고요. 작은 거는 10,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한 20cm가 넘습니다. 풍성하고요. 네, 밑에서 자구도 잘 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라울입니다. 라울. 네, 라울이 밑에 자구들도 엄청 많이 바글바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사이즈가 엄청 큼직하고요. 네, 대품입니다. 라울 대품이고요. 이 정도면 아주 엄청 큰 사이즈입니다. 네, 가격 15,000원입니다. 너무 괜찮습니다. 햇빛에 잘 달구면 너무 이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한 3cm, 4cm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도 23cm 나오는 것 같고요. 24cm. 네, 나올 가격 1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이쁜 아이인데요. 가격이 SP고요. 20,000원입니다. 네, 머리도 엄청 많이 달려있죠. 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페블스라는 아이입니다. 페블스. 가격 15,000원이고요. 네, 사이즈가 좋습니다. 네, 따글따글하게 묵었죠. 머리도 엄청 많이 달려있고요. 페블스라는 아이입니다. 네, 새로 자구들도 엄청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네, 큼직하죠. 가격 15,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별의 눈물입니다. 별의 눈물의 백화죠. 백화. 백화가 또 하얀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네, 백화가 적화보다 가격이 더 높더라고요. 네, 이 아이는 10,000원이고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창 아이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